일로 와. 일로 와. 그렇지. 집에 다녀오셔. 집에 가스불 안 끄고 온 것 같은데요, 문도 형? 집에 다녀오셔야 돼, 이거. 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요. 머스야! 뭐해! 뭐 놓고 온 거 있어? 너도 뭐 놓고 온 거 갖고 오는 거야? 자, 반갑습니다. 테스톤입니다. 오늘의 뉴메탈은 조금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죄송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치사하고 졸렬하게 탑 루시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디. 요거는 제가 치감칼을 가야 되기 때문에 롱소드 시작을 할게요. 치감칼을 가서 일단 라인전을 조금 숨통을 트이고 계속 치사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루시안 뭐 설명이 많이 필요한가요? 그냥 룬 이렇게 들고 그냥 뭐 계속 평타 세리면서 치사하게 하면은 된다. 제가 한동안 좀 티모를 많이 만나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좀 치사하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막 상대가 쉬운 게 오진 않았어요. 문도입니다. 문도 쉽지 않아. 문도를 얕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도는 절대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칼 맞으면 진짜 아프거든요. 일단 뭐 가둬놓고 패야지 나는. 기본적으로다가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게 그냥 평타만 잘 세리고 스킬만 잘 맞춰도 예,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아이, 시원시원하네, 근데. 그리고 문도는 초반에 굉장히 맷집이 안 좋거든요? 예, 문도가 막 초반부터 맷집이 좋은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 어? 그렇지. 집 바로 보내버리면서. 근데, 순전히 보내진 않아요. 예, 쉽게 보내진 않을 거야. 와봐라. 그러디 열불이 나거든. 어? 이거 포탄 맞았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건 잡긴 했다. 이건 너무 킬각이었어. 안 잡으면 안 돼 이거는. 문도야, 라인 미는 거야? 밀면은 쉽지 않을 텐데. 천천히 밀긴 하는데 어차피 오게 돼 있습니다. 이 라인은 라인 쌓여 있는 거 봐라. 너 쌓여 있잖아. 이제 땡겨 놓고 먹으면 돼요. 쉐차이. 이게 진짜 치사한 거지. 문도 형 때가 된 거 같아. 무슨 때겠어. 형 죽는 때지. 아니 형 유체하 들어가지고 내꺼 궁 못 피하잖아. 근데 왜 게임은 지고 있는겨?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지고 있나요? 아니 정도가 심한디? 아 이렇게 되면은 여러가지 템이 있습니다만 모랑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모랑을 가야 딜교가 될 것 같아요. 문도 이거 템 맞추기 시작하면은 딜이 안 박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모랑 가야 돼요. 그리고 장인분들이 이 흠낫 자체에 밸류를 안 좋게 생각하시더라고. 이게 가성비가 안 좋대요. 저는 이게 흡혈부터 있어서 이게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 이래요? 팔 문도형 신나게 팰게. 한 대 더. 오? 야 살기 품어버리네. 어? 야 이거 뭐야, 눈가에 맺혀있는 거 뭐 눈물인가요? 유채화 뺐고요. Q 한 대 더 맞으시고요. 되는 거 같았지? 아니요. 사리 분별해야지요. 집공 화가 나버리죠. 이 형이 한타 때 무슨 활약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 결국에 제 임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로 와. 일로 와. 그렇지. 집에 다녀오셔. 집에 가스불 안 끄고 온 것 같은데요, 문도 형? 집에 다녀오셔야 돼 이거.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요. 머스야! 뭐해! 뭐 놓고 온 거 있어? 너도 뭐 놓고 온 거 갖고 오는 거야? 그려 그려. 갖고 와야지. 아 이거 한 번 더 마사지 한번 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면 문도 형이 궁이었거든요. 자 트알림한테 배운 거. 네. 포탑이 공격할 때 포탑 아래 있으면 된다. 자 마사지 한번 들어갈게요. 궁 끊겼어. 오케이. 마산 피해주고 시야 확보해주고 맞춘 다음에 Q 한 대 더 맞춰주고. 그렇지 깔끔하잖아. 문도 형 지금 거의 뭐 지금 핑 오지기 찍거나 물음표 겁나 찍힐 것 같은데 미안하다. 이게 탑 루시안인 걸 어쩌냐. 아니 근데 야수 8킬인데? 게임 졌는데 형님들? 자 그럼 탑에서 재밌게 놀겠습니다. 이번 판은 게임 진 것 같아. 어라?
어라리라? 와, 선행 바뀌었다. 뭐야, 우리 한 명 나갔었어? 왜 벌써 조기 항복이 되는 거야? 아, 조기 항복이 이제 10분부터야? 네, 라인전 재밌었네요. 아니 이제 15분도 아니고 10분이야? 제가 봤을 때 롤 5년 뒤에 5분 서렌 나옵니다. 이거 뭐 그래도 동지애를 느끼면서 좀 게임이 길게 가는 그런 어떤 그 진득함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 좀 아쉽네. 어? 난 좀 더 길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재밌는 라인전이었다. 바로 다음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리고 이렇게 힘든 게 뉴메타 맨날 그냥 게임이 이렇게 터져도 웃으면서 찍고 있는 이 테스터를 위해서 좋아요 한 번씩, 댓글 한 번씩, 구독 한 번씩, 알리? 아, 이번엔 클레드라 쉽질 않겠는데요? 이번엔 좀 체급 올려가지고 도란검 들겠습니다. 뭐야, 이거 다 와준다는데? 오케이. 야, 뭐야, 레오나 자신감 있네? 두 번째 부시 대기에 핑대로 오고. 와, 뭐야, 이 형. 이 형 뭐지? 이 자신감 뭐지? 존나 섹시. 오! 왔잖아, 진짜! 야, 필 뺐어! 야, 뭐야. 클레드 장인인가요? 클레드를 너무 잘 알아. 아, 우리 야소 나갔다. 이거 야소 나가서 아쉽구만. 야, 자이라가 잘못 꾸면 진짜 이거는 무조건 필킬인데. 없어요. 아, 난 근데 갈게. 탑이니까. 예? 자이라 못 찍었는데. 아니 근데 풀 뺀 거 더 웃기네. 아, 여기서. 뭐야? 풀 뭐야? 다 단체로 뭐야? 와, 오늘은 단 한 파도 빠지지 않고 다 이러네, 우리 팀. 진짜 이상해요. 이게 탑 루시안의 저주인가요? 어찌 이런 시련이 오나. 어찌 이런 일이냐. 나 포방을 잘 먹을게. 아니, 왜 또 포탑이 와, 내가 이게. 거기 들어가 있어 그냥 형. 아니, 미니언의 저주가고 깜짝 놀랐네. 당황했다, 당황했어. 좋아, 좋아, 좋아. 가볼까? 얌생이처럼 해네. 얌생이처럼 그냥 포탑에 계속 밀어 넣고 귀찮게 하고, 그죠? 뭐야 이거? 아니 리븐 형 미드로 전향한 거야? 안 되겠다 싶었나봐 이제 화나가지고. 대포는 태우고. 그렇지. 리븐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못 먹게. 근데 뭐야, 리븐 그냥 미드에 그냥 계속 있네? 아, 네, 제가 좀 많이 괴롭히긴 했습니다. 제가 뭐 맞다이는 조금 아슬아슬하게 이기긴 했어도 CS 압도적으로 차이 나거든요? 근데 게임 상황은 쉣입니다. 그냥 바텀은 그냥 없는 수준인데. 아니 너무 차이 나잖아. 야, 6킬.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얘가 여기 왔네? 이게 나보다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에이, 라인을 밤이나 먹어라. 잘가. 아, 이건 너무 아니지. 너가 근데 미드를 먹을 자격이 있어? 형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라? 와, 뭐야 이거. 거의 부피 풀린 망하지 마냥 싸워버리네. 야, 저렇게 쎄? 심지어 잘하는데? 언제까지 거기 있으려고. 뭐 그게 뭐 무한이야? 어? 무한이냐고. 아니야, 소호야. 게임은 뒤엎어질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고. 미리가 또 문제가 있네 지금. 나이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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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와, 야소 잘한다 근데. 무빙부 현란하네. 와, 잘하네. 야소 잘하네. 런드디 형은 이제 그냥 사회를 등졌네. 속세를 벗어던졌네요. 중이 되기로 했구나. 중이 될 만해. 하지만 야소가 미련을 못 벌려고 여기 있다면? 없네. 미련을 안 갖는 편이네. 역시 있네요. 잘 피해야 된다. 잘 피했죠?
나이스. 킬 하나도 없는 건 좀 섭섭한데 좋았어. 내 판단 틀리지 않았어. 들어갈게요. 예. 붙어서 싸우면 무조건 죽거든요. 예. 갔었어? 다행이야. 근데 거의 뭐 티모처럼 플레이하는데요, 저요. 와 미쳤다. 게임 터졌다. 와 쿼드라키. 와 탈루시안의 저주. 실드 있어서 저기 죽는 피가 아니요. 파이팅. 아 집은 다 터졌네. 아 이게 탑 루시안의 저주구나. 이기면 참 감동적일 텐데요, 그죠? 와봐. 와줄래? 와봐. 아 까비 잘 끌어당기는데. 아 아쉽네. 자 와봐. 그렇지 또 와봐. 어 그래. 에이 그래도 총 들었는데 맨손에 지겠냐? 지금 이거 상황이 집이 지금 뚫리고 있어요. 탑은 누군가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는 내가 가져야 돼. 와 돌려 깎네. 사과 깎는 줄 알았네. 와 사방팔방 깎아버리네. 아니야 리븐의 어그로 끌릴 필요 없어 얘들아. 아니 리븐의 눈이 돌아가면 이거 미드는 누가 지키나? 일단 잡긴 잡았어. 좋아 잡았으면 됐지 뭐. 그래 톡톡? 그렇지? 오? 이걸? 어 근데 할 건 없어. 더 하면 위험한. 와 자 의속 버프 받고. 와 런드리 형 너무 신났다니까. 어 와봐 리시나 와봐. 와좀 고맙고. 근데 야야야 저 니코야. 오케이 바로 컷. 바로 컷. 야 임마 불 타고 있는 게 진짜겠지. 그렇지 바로 트리플 킬. 붙지 마. 야 이거 어떻게 먹냐. 그걸 어떻게 먹어. 그걸 어떻게 먹어. 아니 뭐해 얘들아 사리 분별해. 아니 집이 터지고 있는데 바론을 먹긴 뭘 먹어. 체력도 없는 뒤 레전드네 그냥. 야 아니 막을 수가 있냐 이거. 막을 수가. 어? 아, 까비. 으야! 아이고, 전멸 딱 쓸라 그랬는데. 근데, 괜찮은데? 야, 스호 따면 괜찮은데? 그럼 둘 따는 거야, 얘네. 어, 개이득인데? 좋았어! 좋습니다. 헐, 집이 문제야. 집. 아니, 또 리분이야. 아, 제발 막아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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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드리 형. 어떻게든 막 그렇지. 공격력 빼서 잡아. 미니언에 갑자기 때려. 왜 아니 미니언을 왜 때려. 진아 제발 여기서 1인분만 해. 아니 뭐해. 야 닉네임 잘 지었다. 혈압 완전히 오르네. 야 일단 딜량 1등 찍었네요. 그래도 에? 상대 탑보다 딜량을 뭐 2.5배 넘었습니다. 예, 2배를 넘어서서 장판 챔피언인 자이라보다 딜이 높았어요. 근데 진짜 심각하긴 했다 이 둘이.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훈 탑 루시아는 그 자체가 업보다. 제가 오늘 4판을 했거든요. 팀 보기 레전드였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